다음으로 모셔볼 아티스트는요, 더 시즌스 최초로 AI 아티스트를 모셔봤습니다.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모든 재능이 총동원된 완벽한 아이돌 JD1의 무대입니다. 다같이 박수 주세요. 제이디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배드민턴 치자고 보셔, 커피 한잔 하자고 불러, 동네 한번 걷자고 보셔. 넌 한 번도 그래 안 된다는 말이 없었지. 고송이가 그래 고송이가 그 꽃 한 송이가 그래 피었구나. 거리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그 길의 사람들, 그래 나는 내게 얼마만큼 특별한 건지. 그게 허영 거야, 그게 허영 거라, 그게 허영 거야. 거 먹자고 부셔, 영화 보러 가자고 불러, 반대 호수 걷자고 부셔. 넌 한 번도 그래 안 된다는 말이 없었지. 고송이가 그래 피었네. 고송이가 그 꽃 한 송이가 그래 피었구나. 거리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그 길의 사람들, 그래 나는 내게 얼마만큼 특별한 건지. 그게 허영 거야, 그게 허영 거라, 그게 허영 거야. 좋아 좋아, 멜로디야 솔로! 후! 고송이가 그래 피었네. 다 같이. 고송이가 피었구나. 거리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그 길의 사람들, 그래 나는 되게 얼마만큼 특별한 건지. 그게 어려운 거야, 그게 어려운 거라, 그게 어려운 거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인 아이돌 JD1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솔로 아이돌이시죠? 네, 맞습니다. 몇 년 차인가요, 혹시 지금? 아직 1년도 안 됐습니다. 1년도 이제... 정말 대단하신 게 1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KBS에 네. 음악 토크쇼에 네. 출연하시게 되었어요. 네,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거랑 가까울 것 같은데요. 네, 제 뒤에 이제 저를 도와주시는 분이 그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정동원 씨가 계셔가지고 아무래도 이렇게 뒤에서 좀 힘을 이렇게 써주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럼 오늘 그 능력치를 여기서 다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와, 이게 첫 곡으로 특별한 곡을 선곡해 주셨어요. 어떤 곡인지 먼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꽃송이가라는 노래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따뜻하니까 꽃 관련된 노래 하면 어떨까 해서 선곡을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네, 1년 치고는 네.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느낌이 네. 약간 이상합니다. 지금 엄청 떨리는데 네. 참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의심하고 있는 그 분은 아니신 거죠, 정동원님은? 그분이랑 이제 똑같이 생겼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예, 예, 예. 근데 제가 조금 더 잘생기지 않았나요? 네. 제가 좀 잘생겼거든요. 예. 예. 계속, 아, 그, 정동원님 얘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아, 아 괜찮습니다. 어쨌든 본인을 네. 만들어주신. 네네네네, 그죠, 그죠. 네. 막 영화 촬영도 하시고. 아, 맞습니다. 네. 아, 막 제가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피오 형. 그쵸. 이 또 나왔으니까. 아, JD1이 피오를 알아요? 아니, 저는 피오가 정동원 친구 얘기하는 거 들었거든요. 아. 너무 착하고, 너무 귀엽고, 너무 잘한다. 그걸 들었어요. 아, 어디서 들었어요? 집에서. 아, 같이 사세요? 아, 같이 살아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그건 그 사생활의 영역인데. 자, 다음 질문이. 네. 사실 많은 분들이 그 개발자이신 정동원님의 네. 소식도 궁금해 하세요. 네. 이 정동원님이 진짜 어릴 때 데뷔하시잖아요. 네. 진짜 한 요만할 때 데뷔한 것 같아요. 요만할 때 세상에 없지 않았어요? 정동원 12살 12살 아 이게 이제 개발자님이랑 어떤 그 감정의 커넥도 돼 있는 거구나. 그런가 봐요. 아 많이 수치스럽네요. 와 계속 틀어놓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 개발자님이 지켜보고 있다 이런 아. 상징적인 개념으로다가 네. 아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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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저때 데뷔를 했는데요. 네. 그 저때 불렀던 네. 곡이 혹시 어떤 곡인지? 저 곡이 전국노래자랑에서 제가 처음 불렀던 건데 보릿고개라는 노래. 아 보릿고개 네. 잠시만요. 전국노래자랑에서 제가 처음 불렀던 노래. 아 근데 이게 녹화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정동원 JD1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정동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수 정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자 이렇게 중간에 내려놓은 적 있어요? 네? 내려놓은 적 있어요 중간에? 아니요 이게 너무 어려워서. 이거 처음이에요 내려놓은 적? 안 될 것 같아요. 아 제가 12살 때 이제 전국노래자랑에서 처음 이렇게 무대를 선 건데요. 벌써 7년이나 됐네요. 그런 지가 네 좀 또 이때의 감성을 현재의 정동원으로 써. 한번 재해석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 이게 요즘 다른 노래만 부르다 보니까 잠깐만요. 네, 가보겠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아이야 뛰지 마라 배 커질라 가슴 시린 보릿고개길. 네. 네. 구수함과 아련함 이 모든 것들이 들어있어요. 적절하고 엄청 멋있는 비유를 하고 싶었는데 혹시 JD1님 다시 좀 불러오실 수 있나요? 예 안녕하세요 JD1입니다. 네, 네. 큰 차이점은 별로 없습니다. 네. JD1님이 이제 레퍼런스로 삼으신 아티스트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지코 선배님이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로 근데, JD1을 이렇게 개발해서 데뷔를 하게 되면서 솔로 활동하시는 분들의 무대를 많이 봤는데, 제가 본 선배님들 중에 지코 선배님이 제일 제가 하고 싶어하는 무대 스타일과 똑같고 혼자 이렇게 핸드마이크로 이렇게 무대를 춤추고 랩하시고 노래하고 하면서 다 채우시는데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네, 그래서 댄스도 정말 선배님의 춤선 다 보고 이렇게 따라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진짜요? 자 그러면 지아코 댄스. 지아코 댄스. 네, 네. 살짝 보여드릴 수 있나요? 네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준비됐어요? 네.
컵에 밑천을 가져쳐 잘 되면 살람 못 되면 평생 we 살람 내 개성은 시대를 나타 내가 문제야 세상 분위기가 겁나 싸해 요즘 이런 게 유행인가 왜 내 그리 재미 없어 아 그건 나도 마찬가지 Tell me what I got to do 그 반대로 Bluetooth 켜 아무 노래나 일단 줘 아무거나 신나는 걸로 아무렇게나 춤춰 아무렇지 않아 보이게 아무 생각하기 싫어 아무개로 살래 잠시 I'm sick and tired 진짜 만능이네요. 아, 감사합니다. 뭐 진짜 이게 노래도 잘하고 기획도 잘하고 춤도 잘하고 이 지코의 수많은 곡 중에서 특히 괴짜를 좋아한다고 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무대 스타일도 너무 제가 원하는 악동 스타일의 곡이기도 하고 제가 원하는 훅 포인트에서 딱 들어와주고 춤도 너무 제 매력 있게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 중에 한 곡입니다. 괜찮아. 네. 그러면 또 이게 또 아 살짝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요청해봐도 될까요? 네,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JD1이 괴짜를 부릅니다. 여러분들 박수 주세요. 야, JD1 박수 다 찢어라 지구 종말 같이 T-1 하루와 천명을 종국이 종 왕창 놀라 뒤집어져 사람들 새 우리 다 됐어 어차피 멀리도 만 못 가 내 마이크로폰이 너의 컨트롤 타운 이 시국의 주인공이 어디서 시민이 시민이 모두 그액 숲에 박지대기 거리 장악해 너를 결박하던 이성의 끈을 잘라내 경범듣고 춤판을 벌려 뼛속까지 엔터테이너 우워지경의 과몰입 너들 양쪽 눈에서 레이저 우워 Come on little Korean 여긴 내 알고리즘에 종점 우체 전부 한패 Korea 소동이 벌어져 즐겨 우린 괴짜 제도껌박에 Every on my body 터지는 반발에 주주리 맛댕이 간에 즐겨 우린 괴짜 감사합니다. 한 가지 잘하는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 모든 분야에 되게 특출난 것 같아요. 이게 랩을 하는 이런 어떤 뭔가 발음이나 딕션도 그렇고 네. 이거 하면 되게 숨차거든요. 아니요, 저는 그런 걸 공감을 못해요. AI라서 숨이 아. 안 차거든요. 근데 왜 숨을 헐떡거? 아 이것도 아 요것도 인간미가 아, 보여야 맞아. 되니까 이 전기 자동차에서 이게 네. 이 배기음 소리 나듯이 아 그죠 그죠 그런 거죠. 좀 이벤트 같은 네. 네. 이번에 굉장히 멋진 퍼포먼스와 함께 신곡을 발표하셨어요. 네, 에러 405라는 노래입니다. 어떤 의미를 띠고 있죠? 그 컴퓨터에 오류가 뜨면 405 코드가 뜨거든요. 근데 로봇은 감정이 없어야 되는데 로봇이 사랑이라는 감정을 처음 느끼기 시작해서 고장이 났다. 네, 이런 곡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이렇게 더 다가가게 되는 이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게 로봇은 로봇한테 그런 사랑을 느끼나요? 아니면은 인간에게 그런 사랑을 느끼나요? 아니면 로봇에게도 느끼고 인간에게도 느끼나요? 원래는 로봇한테만 느끼게 돼 있었는데 그게 이제 오류가 났으니까 사람한테도 느낄 수 있고 로봇한테도 느낄 수 있는 지금 중간 단계입니다.
아, 지금 딱 그 중간 지점이구나. 너무 재밌어요. 잠시 후에 저희 청해 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JD1이 이 사랑이라는 감정까지 알아버렸잖아요. 네. 그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저도 이 두 개의 자아를 가지고 방송할 때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게 힘들잖아요. 지쳤거든요, 이제. 그래서 회사한테 제가 요청을 했어요. 다음 앨범은 조금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달라. 이게 아니라 꿈에서 깨어나요. 그런 설정으로. AI였다. 그냥 바로 사람이었는데. 네, 그냥. 어. 모든 게 꿈이었다. 어. 이렇게 난 다시 정동원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제 의견은 어떤지 한 번만 들어봐주세요. 네네네. 네. 제가 조금 이런 거 하면 좀 신박해 보일까 해서 생각을 했는데 사람이 되어가니까 제가 이제 뮤비에서 막 동굴 안에서 곰이랑 막 같이 막 쑥이랑 마늘을 같이 먹으면서 사람이 돼서 같이 그러면 나오는... 이제 개그 쪽으로도 이제 활동 영역을 넓혀야 되는데 어, 꿈에서 깨어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점점 그래서 저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JD1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나와줘서 정말 감사하고요. JD1의 Arrow 405 박수로 청해보겠습니다. 올려버린 메인볼 소리 저 보는 차가 너 너를 알고 싶어진다 Hey 나를 사로잡을 기분 뭔데 Oh 어딘가에 오류가 날 것 같아 왜 너를 보면서 내일 누구 난 정말 알고파 너의 데이 돌려버린 메인볼 소리 처음 보는 차변 너 너를 알고 싶어진다 Hey 나를 사로잡을 기분 뭔데 Oh 어딘가에 우려가 날 것 같아 난 너를 보면서 내일 누구 난 정말 알고파 너의 데려 데려 Welcome to my heart 긴장돼 저 맘이 traffic 올라가야 난 지금부터 날 공부해 그리고 누구 숨이 없을 때 Everybody make some noise Hey 나를 사로잡은 기분 뭔데 Oh 어딘가에 우려가 난 것 같아 왜 너를 보면서 내 누구 난 정말 알고파 널 때려 때려 Yeah.